빠하,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오늘 주문진에서 스천 타고 대구까지 내려오면서 느낀 점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 2년 전에 제가 잠깐 타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차량. 근데 2년 전에 탔을 때 느낀 바랑 오늘 탔을 때 느낀 바랑 느껴지는 게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뭔가 내 오토바이가 아니라서 굉장히 잘 다루질 못했어요, 사실. 굉장히 뻣뻣하고 막 그랬는데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이크 컨트롤에 익숙해져 간다고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제가 잘 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보다 능숙하게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탈 수 있게 된다고 해야 되겠죠. 약간 좀 성향이 2년 동안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각설하고 이 기종은 05년식 R1000을 베이스로 이제 디튠을 해서 나온 아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차대까지 05년식 R1000의 것인지는 몰라요. 차대는 이제 스천에 맞춰가지고 이제 전용 차대로 개발됐었던 거지 싶습니다. 확인하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만 저의 2001년식 R1000과 이 녀석을 비교해보면은 딱히 지금 제가 길게 타보고 이제 확실하게 비교를 할 만한 대상으로 세울 만한 게 저의 화석 R1000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역시 스즈키 혈통이고 이 계열이다 보니까 닮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엔진 음도 마찬가지지만 주행 특성 성향이 매우 닮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스천은 R1000의 순한 맛, 그리고 R1000은 그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진라면, 순한맛, 매운맛. 당연하겠지만 R1000보다는 편합니다. 자세하고 포지션, 심지어 시트 쿠션까지 R1000보다 폭신폭신해요. 약 5시간 300km 정도를 논스톱으로 주행을 해서 왔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행해서 느낀 바로는 매우 편합니다. 정말 포지션 빡센 R1000을 타다가 S1000을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와 정말 편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편했어요. 다만 프론트 페어링이 낮다 보니까 R1000에 비해서 풀 페어링의 바이크보다는 주행풍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피로도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풀 페어링이었다면 피로도가 덜했겠죠? 다만 좀 못생겼겠지만 말이죠. 코너링 성향은 R1000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풀 어저스터블 타입의 프론트 포크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게 R1000에 들어가는 물건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간 염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S, GS, X, S 시리즈는 GS, X, R 시리즈보다는 한 단계 아래쪽이고 스즈키는 특히 하극상을 싫어하는 회사라고 봐야겠죠. 아랫등급, 윗등급을 너무 볼 수 없도록 약간 현대차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1000 같은 경우에는 절대 R1000을 넘어설 수 없는 정도로 약간 다소 부족한 사양으로 제작 출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물론 지금 나온 신형 S1000, 모델 체인지된 S10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극상이 준할 정도로 퍼포먼스를 제외한 전자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의 R1000에 준하는 장비들이 다 적용됐죠. 코너링 성향은 직진 스즈키 직발, 그러니까 직진 병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약간 그런 성향에 가깝기는 하지만 R1000보다는 조금 부담없게 탈 수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생각보다 부담이 적어요. 코너를 돌아갈 때 회전 반경이라던가 민감도가 R1000보다는 조금 더 낮다고 해야 될까요? 직진 안정성 우수하고 코너링 민감도는 딱 적당하게 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칼날에 섰는 것처럼 날카롭게 민감하기보다는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컨트롤을 하면은 딱 들어가기 약간 뉴트럴에 가깝다고 해야 되겠죠? 네. R1000이나 스즈키 이런 계열 4기통 레플리카 쪽 계열을 보면은 바이크 하중이 프론트에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 헤비인 프론트 축 하중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데 그래서 뒤쪽이 가볍고 날린다는 그런 이제 라이더들 좀 오래 타본 베테랑 라이더들은 이런 말을 하죠. 스즈키 차들은 뒤가 가벼워서 쉽게 날아간다라고. 저도 그걸 알고 있거든. 근데 S1000은 타보니까 그것보다는 약간 TL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R1000보다 제 01년식 R1000보다는 리어가 조금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리어가 가볍게 날리지는 않았어요. R1000보다 편하고
코너링 성능은 R1000만큼은 아니지만 공도에서 R1000처럼 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하드코어하게 트랙에서 타는 게 아니라면 S1000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죠. 모델이나 이런 부분에 급이 있는데, 이 급에서는 과도한 그런 사양의 옵션들은 가격대가 비싸진다는 그런 단점이죠. 돼지목이 진주 먹거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다 이용하실 분들도 계시겠고, 뭐 데코레이션 정도로 생각을 해서 브렘보 파츠들을 추가 장착, 올리인즈 포크를 추가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달리고 합리적인 소비적인 거의 합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그 급, 그 정도 급에 해당하는 적당한 원가 절감은 차량 가격이 저렴해지는 아주 좋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이 들어가고 염가형 서스펜션이 들어갔더라도 성능이 준수하게 나온다면 딱 그에 더할 나위가 없겠죠. 보통 염가형 제품이 들어가면 튜닝해서 상급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염가형의 그 서스펜션 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크의 파츠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염가형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염가형이더라도 성능이 나오면 괜찮은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급 사양의 파츠로 변경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근데 고급 사양의 파츠를 바꾸지 않더라도 굉장히 괜찮게 받아준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리어 서스펜션이 조금 좀 많이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S1000에서는 리어 서스펜션하고 프론트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쪽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동 능력은 부족하진 않았는데 프론트 마스터 실린더 같은 경우에 터치감, 그 브레이크의 그 컨트롤 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했을 때 내가 생성한 요 유압 힘이 깔끔하게 내가 원할 때만큼 탁탁 들어갔다가 뺐다가 조절하기보다는 약간 조작감이 두리뭉실한 느낌이에요. 대충 이 정도를 쭉 잡으면 잡히는구나 라는 느낌인데, 부족하진 않지만 조작감이 조금 뭉뚱뭉뚱해서 개인적으로는 R1000이나 뭐 상위 GSX-R 시리즈에 들어가는 별채식 레이디얼 마운트 마스터 실린더로 바꿔주면 좀 날카로운 브레이크 컨트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리어 서스펜션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중저속 영역에서는 괜찮았는데 이게 고속 코너링이나 범프가 이제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서스펜션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서스펜션 깡통 서스펜션이 있거든요. 뒤에 그 후크렌치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프리로드를 조절하고 리바운드 컴프레션 요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풀 어저스터블 타입의 서스펜션이 아니고 깡통입니다. 그냥 우리 그 스쿠터류들 보면은 서스펜션 프리로드 스프링 탄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면 계단 형태로 이렇게 높낮이 스프링의 감쇄력을 조절하는 형태의 서스펜션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사식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단계별로 이게 미세 조정이 안 되는 단점도 있지만 서스펜션 자체가 기능이 조금 부족한 편을 느꼈어요. 그거 말고는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네. 주행풍을 제외하고는 고속 저속 주행 안정성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R1000에 비하면은 진짜 R1000은 프론트 헤비라서 뒤가 잘 날리는데, 얘는 중저속에서 탔을 때 뒤가 잘 날리지가 않았어요. 매우 만족했습니다. 생각보다 코너링 성능이 괜찮았다. 그리고 전문적인 세팅이나 뭐 이런 준비 없이도 아무나 어떤 사람이 타더라도 무난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넉넉한 출력, 스즈키답게 가속 성향이 거친 맛이 납니다. 제가 이런 성향 때문에 스즈키 바가 된 거예요. 물론 S1000이다 보니까 R1000의 그 진짜 거친 매운맛보다는 좀 많이 순화가 된 순한 맛이지만, 이런 거죠. 그 튀김 우동면 아시죠? 일본 사람들은 튀김 우동면 먹으면 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하다 하죠. 그냥 우동 맛인데 왜?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입맛이 민감하고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튀김 우동 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R1000은 확실하게 매운맛인데 R1000 탔던 사람들은 순한 맛으로 보지만 R1000이 아닌 뭐 다른 R1000이나 S1000을 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S1000을 처음 딱 탔을 때는 뭔가 약간 거친 맛, 스즈키 맛이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약하게 스즈키 맛이 나기는 합니다. 조금 아쉽지만
정말 부들부들해요. 지금 신형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슨 구형 시승기가 의미가 있을겠냐마는 제가 이 시승기 겸 이제 이 영상을 제작한 영상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중고 매물로서는 아직 이 모델 메리트가 굉장히 있습니다. 매우 매우 있어요. 적당히 감가 두드리 맞고 사골서적기라 그래서 부속 부품 수급 저렴하고 잘 됩니다. 그리고 ABS TCS 적용된 거 아주 메리트가 있죠. 이것만 해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12650F인가요? CBR650 이런 모델들 신차를 구매할까 아니면은 중고 리터급의 이 S1000을 구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아반떼 새 차 살까 그랜저 중고를 살까입니다. 네, 준수한 성능에 매력적인 가격, 여러분도 구형 S1000 한 대 어떠신가요? 농어 하나 장만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이만 비용 줄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바.